편하게 앉아 고개 좌우로 원 그려볼게요. 자연스럽게 호흡 마시고 내쉬며 목 주변 근육 풀어주세요. 척추 곧게 세우고 동작 이어갈게요. 두 손 머리 위로 들었다가 트위스트 하며 내려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두 손 높이 들었다가 호흡 내쉬며 팔 내리고 손으로 무릎 밀어내며 더욱 트위스트 해주세요. 아랫손은 반대 무릎을 잡고 팔을 옆으로 보내며 상체 숙여볼게요. 좌우 번갈아가며 호흡 내쉬고 더욱 깊이 상체 숙여주세요. 어깨와 귀가 멀어지며 손끝까지 멀리 보내볼게요. 한 팔 가슴 앞으로 하나 당겨볼게요. 호흡 내쉬며 어깨 안쪽까지 더욱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그대로 팔 머리 뒤로 넘겨 반대손으로 팔꿈치 당겨볼게요. 팔뚝이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당겨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팔 가슴 앞으로 하나 당기며 호흡 내쉬어주세요. 호흡 깊이 마셨다가 내쉴 때 어깨 안쪽까지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그대로 팔 머리 뒤로 넘겨 반대손으로 팔꿈치 당겨주세요. 팔뚝이 시원해지는 느낌 느끼며 당겨볼게요. 한 다리 앞, 반대 다리 무릎 접고 상체 앞으로 숙이며 내려가 볼게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상체 더욱 내려가 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발끝을 당겨 허벅지 뒤쪽까지 스트레칭 할게요. 호흡 멈추지 않아요. 계속해서 호흡 마시고 내쉬며 어깨 긴장도 풀어주세요.
반대쪽 할게요. 반대다리 앞으로 두고 상체 앞으로 숙이며 내려가 주세요. 호흡 마시고 내쉬며 골반 한쪽에 들리지 않도록 엉덩이를 바닥 쪽으로 눌러 볼게요. 뻗은 다리 옆으로 열고 상체 옆으로 숙이며 내려가 볼게요. 척추 길게 뻗으며 상체 옆으로 내려가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가슴 활짝 내며 천장 바라봤다가 다시 정면으로 돌아와 주세요. 호흡과 함께 반복할게요.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를 들어 가슴 앞으로 숙여 볼게요. 가능한 만큼 상체를 아래로 숙이며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접은 다리 허벅지 안쪽 근육부터 뒷다리 앞 허벅지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내실 거예요. 반대쪽으로 뻗어 상체 옆으로 숙이며 내려가 주세요. 척추 길게 세우고 손끝 멀리 뻗으며 내려갔다가 상체 열며 천장 바라보고 돌아올게요. 자연스럽게 호흡 마시고 내쉬며 동작 반복해 주세요. 접은 다리 쪽으로 상체를 들어 가슴 앞으로 숙여 볼게요. 가능한 만큼 상체를 아래로 숙이며 천천히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접은 다리 고관절 안쪽부터 뒷다리 앞 허벅지까지 시원하게 풀어줄게요. 좌우가 다른 느낌이 드실 거예요. 스트레칭을 꾸준히 반복하며 변화되는 거 느껴보세요. 네발기기 자세에서 척추 동그랗게 만들었다가 천장 보며 아치 만들어 볼게요. 호흡 마시며 등 동그랗게 말았다가 호흡 내쉬며 아치 만들어 주세요. 척추 마사지 하듯 부드럽게 따라해 볼게요.
한 팔 천장으로 보냈다가 반대쪽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넣으며 어깨 바닥에 살포시 놓고 위에 있는 팔 머리 위로 뻗어 볼게요. 호흡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척추 길게 세우고 트위스트 해주세요. 어깨 쪽으로 중심 더 보내서 어깨도 함께 시원하게 풀어 볼게요. 반대쪽 팔 천장으로 보냈다가 겨드랑이 아래쪽으로 넣으며 어깨 바닥에 내려주세요. 위에 팔을 뻗으며 어깨를 지그시 눌러 어깨 안쪽까지 풀어볼게요. 척추 계속해서 길게 세우며 호흡 마시고 내쉬어주세요. 엎드린 자세에서 가슴 옆에 손을 대고 상체 올라갔다가 내려올게요. 복부 힘이 풀리지 않도록 배꼽을 등 쪽으로 붙이듯 납작하게 만들어주세요. 코등을 멀리 위로 보내는 느낌으로 뒷목도 함께 세우며 목을 길게 늘려볼게요. 손으로 발등을 잡아 천천히 당겨 볼게요. 손은 발을, 발은 손을 서로 밀며 상체를 들어 올려 주세요. 어깨 활짝 열리고 허벅지 앞쪽 늘어나면서 무릎 들어서 버텨 볼게요. 팔 직각 만들어 옆에 두고 한 다리 뒤로 보내며 반대 팔부터 가슴, 어깨 주위를 시원하게 풀어볼게요. 손으로 바닥을 더욱 밀며 반대 팔 어깨부터 가슴 주변 근육 스트레칭 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반대쪽 갈게요. 팔 직각으로 만들어 옆에 두고 반대다리 뒤로 보내며 팔부터 가슴, 어깨 주위를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동작 이어갈게요.
다운독 자세에서 한 무릎씩 구부려 볼게요. 엉덩이는 천장으로, 발은 바닥 쪽으로 서로 길게 뻗으며 편다리 허벅지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스트레칭 해주세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며 상체를 다리 쪽으로 보내면 더욱 시원하게 스트레칭 하실 수 있어요. 한 다리 손 사이로 보내 중심을 앞으로 보냈다가 앞무릎 펴면 상체 다리 쪽으로 붙여볼게요. 발끝 당기며 고관절 안쪽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시원하게 풀어지도록 중심을 앞뒤로 움직여주세요. 호흡도 함께 마시고 내쉬며 더욱 깊이 이완해 볼게요. 앞다리 구부린 상태에서 손끝 먼저 들며 상체와 다리 떨어뜨리고 천천히 손 들며 상체 뒤로 보냈다가 중심 잘 잡으며 내려와 주세요. 복부 힘 잡고 허벅지에 에너지가 모여지는 느낌을 느껴볼게요. 반대다리 손 사이로 보내 중심 앞으로 보냈다가 앞무릎 펴며 상체 다리 쪽으로 붙여볼게요. 발끝 당기며 고관절 안쪽부터 허벅지 뒤쪽까지 시원하게 풀어주세요. 호흡도 함께 마시고 내쉬며 더욱 깊이 스트레칭 해볼게요. 앞다리 구부린 상태에서 손끝 먼저 들며 상체와 다리 떨어뜨리고 천천히 손 들며 상체 뒤로 보냈다가 제자리로 돌아올게요. 복부 힘으로 중심 잘 잡으며 다리 깊이 에너지가 보이는 느낌으로 동작 천천히 따라해 주세요. 다리 넓게 열고 팔꿈치를 모아 상체 숙여 볼게요. 상체 힘 풀고 중력 느껴주세요. 천천히 발등에 손 올리고 상체를 다리 쪽으로 붙여 볼게요.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따라해 주세요. 천천히 다리 모으고 척추 동그랗게 만들며 올라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매주 올라오는 새로운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스트레칭은 역시 발레테라핏.